그럴 때마다 이것도 이런 거에 비방이더라, 저것도 비방이더라 해서 우리가 많이들 갖다 놓는단 말이지. 그쵸. 근데 그거보다 다 필요하고 이거 하나면 다 끝나. 이거 응, 하나라면, 정말 이거 하나. 다 필요 없고.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다니까, 정말. 만병통치약. 애곤약살이고 그냥 다 막을 수 있는, 정말로. 그게 뭐냐면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일도 있었죠, 요 근래. 네, 좀참 다양한 일들이 좀 많았네요. 또 이제 저도 이제 촬영을 지금 또 해놨다 보니까 네. 앞으로 또 이제 많은 영상들이 또 올라갈 건데 또 열심히 또 어떤 시청자분들이 네. 이제 무속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리얼리티로 네.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 예. 사고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? 뭐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많잖아요. 네.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뭐 낙상수, 네. 뭐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내가 뭐뭐 뭐 상갓집을 갔다가 뭐뭐 이제 상문 뭐 이런 것도 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은데, 그쵸. 그럴 때마다 이것도 이런 거에 비방이더라, 저것도 비방이더라 해서 우리가 많이들 갖다 놓는단 말이지. 그쵸. 근데 그거보다 다 필요하고 이거 하나면 다 끝나. 이거 응, 하나라면, 정말 이거 하나. 다 필요 없고.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다니까, 정말. 만병통치약. 애곤약살이고 그냥 다 막을 수 있는, 정말로. 그게 뭐냐면요, 우리들이 항상 거기에 어떤 처방이든 갈때 부적을 써주잖아. 그쵸.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적을 쓸때 우린 경면주사라고, 이런 경면주사 돌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갖고 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갈지 말고 이돌 원석 그 자체를 갖다가,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 안에다가, 내가 위험한 곳에 항상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내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은 이게 귀신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. 그래요? 정말로. 왜? 호랑이약 아세요? 혹시 옛날 분들, 이렇게 뭐 우리가 빨간 약 있잖아요. 옛날 분들 보면, 옛날 시골 분들, 옛날 분들 보면은 막 머리가 아파요, 그럼 이마에다 빨간 약 발라. 배가 아파요, 그럼 배에다가도 빨간 약 발라. 네. 막 상처 나도 빨간 약 발라. 막 이러고. 그것처럼 정말 이거 하나가 모든 애곤엑살, 귀신들 쫓는 데는 이거 하나면 끝나거든요. 우리 그러잖아. 안 좋은 게, 안 좋은 거를 막 넣으면은 나머지는 뭐야? 좋은 거밖에 없다니까. 집안에 뭐 좋다고 하는 거 이거저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. 그쵸. 필요 없어. 안 좋은 걸로 막아놓으면 다 끝나는 거야. 상황 끝났어. 정말로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경면주사돌. 또 붉은 기운이 돌다 보니까 또 양의 기운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음의 기운을 갖다가 또다 밀어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경면주사 같은 거 이런 거좀 구입을 해갖고 선생님들한테 좀 의뢰를 해갖고 이런 걸로 좀차 안에나 내몸 안에나 집 안에나 이렇게 좀 두고 계시면은 뭐 집안에 이거저거 좋다 좋다 하는 거다 이거저거 다 끌어다 들여놔도 돼. 정말로 이거 하나면 정말 끝난답니다. 한번 사용해들 보시고요. 그렇다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, 이 안에 좀 수은이라는 게좀 들어있어 갖고요, 과다 복용은 또 하면은 탈라.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나쁜 거는 일단은 타파하고 보시고 나면요, 나머지는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요.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